Jun posle ženit, kyeongha jibe hana chalabrit, yesli da to morguni. 결혼 후에 때리면은 눈을 깜빡이래. 결혼. Всем привет, ребята! Мы сейчас с Юном в баре. Вы задали нам вопросы. Обычно, когда мы разговариваем глубоко, тогда вот так мы пьем и отвечаем и разговариваем. Я посмотрела все ваши вопросы и выбрала, которые нам интересны. А, кстати, это видео на корейском, потому что Юн будет отвечать, поэтому поним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Так, кроме... первый вопрос. Вы очень красивая. Муж ревнует дальше Туани. Вы?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면은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치. 질투는... 그 질투하는 사람이 이거... 이거 그래, 근데 나는 그거 있었어. 이제 남자친구 생겼다고 했을 때 남자 구독자들이 좀 떨어졌어.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야 뽐유 톱 코멘터리 뭐였다고 해. 무식히 난 봐라. 다스비다니아 경아. 보딱 написала, когда я выложила, что у меня появился парень. Если мои настоящие подписчики, тогда все равно будут поздравлять меня и остаться. Но если нет, ну... Мне чуть-чуть грустно, но ничего не могу делать. Вот так думаю. 그 남자 구독자들이 좀 떨어졌잖아. 근데 그거 난 그 사람한테 진짜 구독자는 다 응원해주고 남겠지. 아니? 그게 결혼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여자들이 연락 안 한다고. 뭔 소리야. 아니, 원래 엄청 없었잖아. 원래 핸드폰 막 계속 알림이 울려가지고 막 계속 내가 막 그렇게 바빴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별로 신경 안 써. 뭐야 아버지가 여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결혼할지도 몰랐다며. 맞잖아. 이제 맞아. 왜냐면 일단 옷을 못 입어 잘. 그러니까 일단 이혼. 그냥 내 편한 옷 입으면 되는 거고. 그냥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조금 여자들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 왜냐? 근데 난 안 꾸며도 인기 많았어요. 왜냐? Второй вопрос. Какого быть с женюшкой блогером? Пуйни, блогоинг, дыкимы. Поэтики. Блогоинг, инжи, чай, моргес. Вэ, токкатта, вэ? Иван Сайм이랑 токкатта, вэньямён, чоумбутто нанын блогораго сэнгэгэл анаго ман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나 처음에 블로그인지 알았어? 알긴 알았는데 블로그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유튜브도 없었잖아. 인플루언서, 뭐 유튜버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잖아. 응.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 나는 그거는 그냥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사람. 그냥 사람. 응. 조합이야.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 응? 신기하지. 신기해? 러시아 가서 그 블로거라는 실감이 좀 가고. 응. 왜? 가면서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어디 모스크바 그렇고 공항에 가서도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냥 사람 같다? 응. 브로사각 취업이에 아스노브는 언니 주스도 왜 한국에서는 특히 그렇지. 내가 한국 대상인 블로거가 아니다 보니까 그치. 뭐래 Насколько хорошо вы знаете друг друга? А можно ответить на разные вопросы?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뭐야? 보라색. 아닌데? 핑크. 아닌데? 노란색. 아닌데? 하얀색. 아니야. 나는 근데 진짜 기분마다 달라. 블로거랑 결혼하지 마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 뭐야? 핑크색. 남색. 너 핑크색 좋아하잖아. 핑크색 티셔츠도 내가 사줬잖아. 아니야. 온 바빠라 시어머니 굽빛이 로스업을 보도보구나. 아무튼 저는 남색을 좋아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스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순대국밥. 땡. 김치찌개. 순대국밥 좋아한다며 나한테 저번에는.
그럼 내가 싫어하는 음식. 되게 많아요. 뭔데? 아, 일단 순대 싫어해요. 나 순대 엄청 좋아해. 나 순대 좋아하잖아. 의찬 오빠가 안 좋아하는 거지. 선지국. 응, 선지국 싫어해. 그래, 내가 싫어하는 거 뭐야? 우선 생선을 잘 못 먹어. 스시. 그리고? 맞잖아. 연어. 계속해 봐. 연어. 튀긴 거. 맞지? 뭐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경아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오늘 또 오친 주스 위치에 바꾸러스 부이 부한 이로 있지 부부이 샤이쉐이 브레이맨 지치쉐 서로가 다 아 우리 애기 가져야 되겠다 그때 이렇게 애기를 가져야지 그렇게 맞아. 계획 없이 애기 가지고 싶진 않아요. 맞아. 뭐이 빼르브에 뭐 동물도 아니고 아니 눈이 시쳤어. 아직은 하고 싶은 게 좀 많아요. следующий вопрос. А что он подумал, когда встретил вас впервые? Как отреагировали его родители? 참, 아, 잊을 수가 없어요. 오. 뭐야? 좋은 거야? 그때는 화장을 경화가 러시아 스타일로 화장을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엄청 좀 진한 얼굴 톤에 그리고 옷도 이렇게 안 입고 가죽 자켓 입고 맞아. 근데 그래. 난 아, 레아기로 빨리 이거라지 체리야. 난 잘 모르잖아. 왜냐면은 그걸 나는 알 수 없었던 거고. 국립도 신체리였어. 우리 부모님은 저를 믿어요. 그래서 윤이 데리고 온 여자는 확실히 그래도 좋은 사람일 거야. 아 근데 날 보셨을 때 어땠냐고. 처음에 되게 예쁘다. 의외로 어우 네가? 네가 여보는? 처음 봤을 때 어땠어? 솔직히? 이게 언니고 몰라 부부도 뭐 이렇게 니를 갈파이 때문에 이뻐하더라고 혹시 언 근데 그 다음날에 괜찮았지? 네? 어 그 다음날에 또 만났잖아. 그래서 괜찮았지. 통통한 그 아니야 그 러시아로 할 수 있잖아. 미야자부 오친 후도이 루시 바다르 앗 언니 노트북 있잖아. 아 있어요. 최근에 받았어요. 노트북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14 프로 주고 다시 뺏어갔어요. 경화가 쓰고 있어요.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내가 또 막 선물 많이 샀잖아. 운동화도 사주고. 오케이. 스웨덴시 바꾸러. 윤 보슬지니츠 경화 집에 하나 찰랑 리치 예스이다 또 모르그니. 결혼 후에 경화가 때리면은 눈을 깜빡이래. 결혼? 아 뭐야? 촬영하자. 아니야. 다음 질문 뭐야? 아, 왜 이래 진짜. 스웨덴시 바프로스. 일로 와 어디 갔어? 슈도 브이 추스트 브이 제 가가다 경아 언니 가발이 빠루스키 아 브이니 치보니 빠니 마이체. 나 это очень часто бывает, что у меня все русские друзья, но Юн единственный, который не понимает. Мне тоже интересно, что он чувствует. 나는 괜찮아. 왜? 나는 러시아어랑 경아가 러시아어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어도 괜찮아? 나는 그냥 아 되게 재밌게 노네. 근데 못 알아듣잖아. 나는 상관없어. 여보가 재밌으면 돼. 심심하잖아. 또?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행복해 보이면 나는 괜찮아요. 예, 야스코사, 예스 예뻐가 우리 아침에 이혼가 봐요. 우리 조야 없으라고 니빠이 뭐. 그래? 짠! 어, как вы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Юном?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узнать вашу историю. У меня есть подружка из Москвы, ее зовут Саша. Саша однажды рассказала мне, что есть 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которая продает косметики и печенье, сладости. И мне интересно, поэтому я в Корее написала хозяине этой компании, и мы познакомились. Он сказал, что приезжай у нас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открытие. Я пришла, и Юн тоже когда приехал. Оказывается, он был очень близкий друг от этой хозяйки. Ну, поэтому мы на вечеринке на открыти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Хоть и 기억나지?
그때. 되게 좋았었어요. 치킨도 있었고 피자도 있었고 뭐 과자도 있었고. Он вообще не обращал внимания на ничего, просто кушал. 저는 원래 진짜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난 누구를 만나거나 막 전혀 그런 생각 없었어. Насколько хорошо Юн знает русский? А, мы уже 3 года, да? Мы поехали. Папу педам. Что? Папу педам. Папу педам, ладно. Меня зовут Юн. Очень хорошо. Очень хорошо. Я голоден. А, я голоден. Я голоден. Я голоден. Деньги. А следующий вопрос, я уже чуть-чуть становлю красной. Юн очень милый. Опиши 3 словами Россию и 3 словами Корею. Юн очень кьёпте. Ча, кю, 세 단어로 러시아를 표현해 달래. 류바. 류바? 류바가 누구야? 어떻게 알아? 류바가 뭐야? 사랑. 아, 크라시바. 크라시바, 푸틴. 잘했어. 나 트리스와 파미카리요. 착한 나라. 도브라야 스타라나? 착하다. 나 착해? 응. 아이돌. 아이돌? 왜? 아이돌 너무 많이 만나서? 너무 많아. 아이돌 오치 문호가가 말해. 안전한 나라. 안전한 나라? Безопасная страна. 러시아를 단어 세 개로 얘기해봐. Сильёк капашубой. 내가 청어 샐러드. Я обожаю просто. Москва слезам не верит. 내가 좋아하는 러시아 그 영화고. Мой дом. Я бы так описала. 한국은? 한국은 가족, 시냐, K-pop, 화장품. 이렇게. 팀 러시아. 스트라노 씨가 비주얼 카리에요. Это на даче он так выиграл. Скучаю, Team Russia. Юн очень хорошо пьет, а я очень плохо пью. 소주 다섯 병. он пьет 5 бутылок соджу, а я уже чуть-чуть. Да. Еще многие спрашивали это. Кёна, кто из вас готовит дома? Либо домашние делами занимается? Юн думает, что всё надо половину делать. 남자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최대한 많이 해줄 수 있으면 그게 그걸로 될 것 같아. 근데 꼭 이렇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제 너가 해 이런 것보다 그냥 뭐 오늘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요리하고 난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해. 계속 할 수 있어? 응. 그래 고마워. 응. 나는 별로 그거를 왜 뭐 남. 응. 또 하고 싶은 말 있어? 응. 한국에 놀러 와서 경아한테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가끔 만나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번에 사무실에 엄청 많이 왔잖아. Последний день, ко мне пришли подписчики в офис очень много.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한국 보시는 분들 계시면 꼭 우리한테 연락해주세요. 그러면은 커피 마셔도 되고. 맞아 맞아. 자 이제 앞으로 우리 за нас, 우리를 위해서 짠. Я думаю, на этом мы закончим ваши вопросы, и мы ответили. Надеюсь, что вы узнали о нас больше. Еще,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вопросы, тогда оставите в комментарии, пожалуйста. Тогда, аньян!